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일요일 아틀란타 날씨는 맑은 날씨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27일 오후 3시 현재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9,714명, 확진자가 54만 3,70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2,968명, 사망자가 5명, 입원자는 139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별 확진자 가운데 4만 787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236명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총 523만 3,528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9.9%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39만 9,646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지아주 탑5 카운티별 확진자 현황은 풀턴 카운티가 4만 9,027명, 기넥 카운티가 4만 8,887명, 카크 카운티가 3만 5,103명, 디켓 카운티가 3만 3,816명, 홀 카운티가 1만 6,798명입니다. 한편 월드 오미트 통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951만 5,891명, 미국 내 하루 사망자는 918명, 누적 사망자는 34만 839명, 완치자는 1,146만 1,163명을 기록했습니다. 아틀란타 더 코리아 뉴스 장기미입니다.